2022년 3월 26일 밤 11시 17분입니다. 전체적인 거 ETC부터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거 한번 드디어 이제 빅뱅이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겠죠. 다음 주 5일날 나오고요.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 좀 다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올 확률 꽤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연기가 됐는데 이게 원자력 그 3, 4호기 그것도 지으면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사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좋아지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제 원전을 새로 신한울인가요? 네. 그 늘리면은 이제 그 기대감 정도로 해서 좀 급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저점에서 그냥 천천히 지금 자리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적자가 계속 나올 텐데 아마 이번 지방선거나 아니면 그 나중에 총선 이후에 한번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넥슨이 이런 거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SM라이프 흑전 그나마 좀 다행이죠. 흑전 나왔고 포스코 리튬 쪽 투자 YG 플러스가 이렇게 NFT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국고스 가스공사 1.2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에 SK스퀘어 암호화폐 요거 때문에 좀 올랐죠. 올라서 추매했던 거 물론 가사 그 모의 쪽이긴 한데 좀 한 30% 40% 정리했고요. 이렇게 나왔죠. 넥슨 요게 가장 그겁니다. 어떤 코인이 나올지. 그리고 푸른 기술 이렇게 영업 별도는 적자. 하지만 다른 이슈로 좀 떴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종목 나올 때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던파가 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그 뭐 매각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뭐 또 지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급등급락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해 봅니다.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계속 원자재 쪽 계속 이용 나오고 있고 유니스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영업이익만 좋았고요. 여기도 조금 살짝 오르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에 여기 JV 조인트 벤처 설립 오성첨단 거래정지 떴습니다. 여기 사실 조금 애매한데 요즘 그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마리화나 쪽이 썩 좋진 않아요 아직. 근데 중간선거 미국 끝나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정지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살아있는 관련 테마들은 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 삼성중공업 이렇게 러시아 영향 좀 여기가 좀 클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고요. 다음 대한제분 좀 괜찮게 나왔는데 여기도 좀 저퍼에 가깝긴 한데 이런 게 좀 또 새로운 것들 또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저점에서 잡는 게 좋죠 항상. 그리고 대우조선 LNG 세척 잠깐 올랐다가 한 8-9%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왔어요. 금방 내려왔어요. 그래서 STX도 엔진 쪽이 잠깐 급등까지는 아니고 잠깐 올랐다가 내려왔었고 이런 게 이제 합병 때문에 이것도 좀 잠깐 올랐었고요. 앱스토어 매출 1위 여기가 중국 매출만 나오면 정말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올랐는데 제 종목이죠. 이제 푸른 기술 이게 좀 많이 올라졌어요. 운 좋게. 그리고 파라비스는 CBT 중국이랑 큰 문제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TX부터 보겠습니다. 니켈 가격 여기 다시 뭐 포스코에서 이렇게 이제 철강이 오르는 거죠. 철강 조선주들은 조금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스테인리스 쪽이 크게 조선 쪽이 크게 뭐 이렇게 비중 크진 않고
지금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밑에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니켈 선물 3만인가요? 3만 달러인가? 거기 지금 거래되는데 숏이 또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상승이 다시 나오는 거죠. 3만 원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숏을 친 사람한테 수익은 주기 싫으니까 롱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3만 이하로는 거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 좀 급등 급락 어느 정도. 저번처럼 완전 폭등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해운사 폴라리스 시핑 여기 2대 주주인데 2대 주주이지만 1대 주주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돼서 여기 이제 매각할 때 인수를 하면 사실상 다 이렇게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직 계열화도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분기 보고서 나왔는데 이번에 괜찮게 나왔죠. 뭐 지속적인 수익으로 치면 아직도 부채가 많아서 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그 안파토비에서 수익이 6천억 나왔어요. 많이 나온 겁니다. 6천억. 지금 여기 시총이 지금 1000억 초반이니까 올해만 넘기면 니켈 가격 이 정도 유지해주면 꽤 좋을 수 있다. 조금 애매한 게 원래 지금 러시아 LPG가 한 1년 연간 한 1000억 정도 수익 예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까먹을 수는 있겠죠. 뭐 PKM11은 이제 마이너스 100억 손실 났는데 공장 증설 등 해서 아마 좀 그런 것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 이제 올해부터 수익 다시 잡힐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거 보시면 되고. 순손실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우조선해양 영향으로 살짝 왔는데 STX 중공업에서 눌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수전에 호반건설이 들어온 것처럼 보였는데 뉴스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이탈한 걸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타깃되면서 참여가 어려워졌다. 이게 뉴스가 좀 자세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STX 이 밑에 써놨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게 중국계 자본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 이상의 지분이 되면 우리나라 회사와 좀 어느 정도 완전히가 좀 뭐랄까요 그 지분율을 많이 높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서울역 그때 미래에셋이었나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컨소시엄 방식으로. 그러니까 STX는 돈을 안 쓰고 어디서 그러니까 돈을 끌어오긴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흥하이온 때도 돈이 없었는데도 인수했다가 그냥 PKM을 하나 건진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돈 최대치로 써서 옆에서 돈 끌어온 다음에 근데 좀 방법 자체가 좀 살짝 불법적인 건지 뭐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무자본 M&A 할 때 느낌의 좀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은 절대 안 쓰고 우리나라 자본에서 돈을 끌어와서 뭔가 이렇게 하려는. 나중에 또 매각을 해서 또 돈을 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불안한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PKM11 물적 분할로 상장만 하면 이제 감사하게 여기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니켈 성장으로 인해서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올라가긴 할 텐데 이제 요거를 잘 노려보고 수익 내고 또 저번처럼 또 뭐 이상한 거 그 블록딜이랄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수익 날 때 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많이 올라가면 뭔가 할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쪽으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차트로 보면은 사실 이 정도면 올라가기 좋은 차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보통 다른 종목 같은 경우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STX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주총이 있어요. 주총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중공업이랑 여기랑 이제 주총 이후에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 아마 또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상승 지금 5,600원 정도는 이상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한 요 정도까지는 6,500원? 5,600원? 6,7,000원 정도까지 한번 딱 튀어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뚫을지 아니면 뚫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PK 밸브 이제 수주 들어가는 타이밍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니켈은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틱스 중공업 이렇게 스틱스 엔진은 이제 VI 그리고 요날 오전 시작할 때 VI 하락 떴거든요. 개인 매도로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거래량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간 사람이겠죠.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분기 보고서 네 이렇게 이거 이제 그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불확실성이 존재 그러니까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주총 때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주총 때 나오는 뭐 얘기나 아니면 올해 진행 방향 이제 SOFC 쪽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죠. 국책 사업 같은 거니까 그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쪽이나 아니면 ESS 쪽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어디서 돈을 계속 이렇게 까먹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선주들 이번에 좀 탄력 나오면서 조선 기자재 상승 나오면 한 6월 7월 정도면 뭐 좀 꽤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기 보고서는 좀 예상대로 안 좋게 나왔지만 적정이 일단 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뭐 이런 행보 보통 일반적으로 행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많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톡톡 또 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왠지 기대는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5,000원에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4,600원 대략 이 정도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유 많으신 분들은 한 4,600원 정도 이 정도 1차 2차 이렇게 가시고 5,000 넘으면 1차 정리하고 나머지는 많이 올라가면 뭐 어디까지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대충 한 6,400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물량만 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 그 다음에 하천기계 분기보고서 잘 나왔어요. 이제 매수 단가는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홀딩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볼 건 없어요. 이렇게 네. 그렇고 CU 메디칼 살짝 올라왔는데 여기도 참 애매하죠. 여기서 또 다시 요만큼 또 밀리기도 좋기 때문에 증시 영향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 금요일날 장 막판에 빠졌다가 이렇게 슉 해가지고 거의 보합까지는 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조금 더 올라가긴 좋을 거다. 근데 1300원 정도 한번 잠깐 찍고 내려갈 확률 매우 높기 때문에 평단이 좀 높거나 좀 비중 너무 높아서 불안하신 분들은 1300이나 뭐 1200 후반 이 정도에 좀 일부 좀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위니푸드 너무 예쁘게 올라져서 말도 안 되게 올라졌고 이제 뭐 보시면 윗골이 지금 막히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밀렸는데 차근차근 올라가서 잠깐 찍고 내려갔죠. 그래서 확률상 보면 이럴 때는 이제 튀는 것보단 살짝 조정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단기로 좀 하락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런 게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23일이라고 했는데 25일날 통화했어요. 3월 25일날 뭐 ICBM
같은 뭐 얘기도 있었는데, 네, 내용 보면 뭐 좋은 것처럼 나오지만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 요것만 나눴다고 하면 됩니다. 사실 뭐 아직 그 대통령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죠. 근데 뭐 그냥 인사차 네 하는 얘기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퍼 그러니까 저평가 식품 쪽으로는 1위다. 아 엄청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도 된다는 뜻인데 사실 뭐 2점대가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딱히 또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2.7이나 3.2나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탄력이 그렇게 쉽게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고 중국 테마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 통화가 뭐 나쁘진 않아서 단기적으로 좀 괜찮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 4월 달 뭐 분기 보고서 연간 그 보고서랑 상반기 내 시판 애매한데. 아무튼 4월 지금 원래 3월까지 하면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때 딱 정리를 할까 하다가 잠깐 참았는데 4월 그 보고서 딱 나오고도 안 튀면 윗골이 나오더라도 그냥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 정리할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만 일단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날 이제는 올라가기 매우 좋은 타이밍이 됐고요. 지금 여기 이제 싸이월드 테마 코인인데 이걸 좀 들고 있어가지고 좀 보고 있고 여기 지금 OST 웹툰 제작 MOU 그 다음에 IP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비트 로봇 부인 카페 매장을 더 늘릴 거다. 지금 이제 오픈 코로나가 이제 오픈 위드 코로나로 되면 여기도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차트는 이제 사실 제가 윙이푸드 좀 팔고 여기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냅뒀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15,000원까지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빠지면 그냥 매수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뭐 러시아 이슈도 뭐 다른 쪽 이슈로 좀 빠질 수는 있어도 그 싸이월드 테마로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갈 확률 높으니까 꽤 수익 유지도 괜찮은 거거든요. 네, 그냥 단타 노리실 분들은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슨 좋다 말았죠. 네, 좀 3000까지 갈 듯 했는데 지금 거래량도 보면은 다시 누를 분위기라서 살짝 애매합니다. 좀 많이 아쉽지만 네, 3000 부근까지 보통 이제 2900원대 정도 이제 매도 약간 하고 3000 이렇게 찍을 때 약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혹시라도 다시 밀렸을 때를 대비한 방법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루한데 버텨야죠 뭐. 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보시면 딱 그쵸. 좀 지루해도 참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푸른 기술 세상에 그쵸 말도 안 되게 거래량 엄청 많이 나왔어요. 거의 이때만큼 나왔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마무리도 상한가에 한 30% 팔고 그 다음에 11,000원 부분 네, 요정도 그 10시였나? 몇시였죠? 요때 나머지 20%가 총 절반 팔았는데 만원 넘으면 좀 팔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욕심 부리실 분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조금씩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로봇 테마로는 잘 엮여가지고 지금 현대랑 삼성 쪽 그 로봇 테마로 지금 뭐 로보로보 등등 해가지고 괜찮아서 운 좋으면 또 뭐 한 2-3만원 5만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 계속 줄이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만원 밑으로 내릴 것 같으면 한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한 60-70% 정리하고 나머지만 그냥 들고 갈 거고요. 만약에 꺾였다가 올라가주면 뭐 그것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사실 뭐 운이 좋아서 번 거기 때문에 최대한 기쁜 마음으로 매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안전산 조금 애매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안 밀리거든요 그게. 네. 유증 물량 들어올 거라고 보면 어쨌든 뭐 1600원까지는 거의 또 간다고 보면 되니까 1400 초반 정도면 좀 매수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 여기서 보시면 대충 감오시죠. 거래량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좀 매집 천천히 해도 되는 구간이니까 하고, 짧게 볼 때는 한 1600원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보통 20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뉴스는 네, 있었네요. 호방건설. 지금 호방건설이 뒤에서 그 현금을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호방건설이 지금 STX도 마찬가지고 투자 여기저기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호방건설 호재가 뜨면 여기가 같이 상승 나올 수도 있고, 호방건설 악재가 여기 또 빠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뭐 요 정도에서 특별히 떨어질 건 없으니까 단기로 박스권 있죠.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SM 쪽이 좀 시끄럽긴 해요. 지금 뭐 주총 때부터 해서 뭐 뉴스도 그렇고 라이크 기획에 대한 것들 뭐 집에 찾아가서 뭐 또 이수만 그 프로듀서의 조금 유리한 쪽으로 뭐 해달라 해서 뭐 이런저런 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 매각 이슈로 어찌됐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매각만 되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3천 정도 오면 또 매각하면 되니까 사실 뭐 여기서는 뭐 사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라 대부분 아마 홀딩 중이실 텐데 3,500원, 4,000원 이 정도? 이 정도면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절반 정도 정리할 예정이고. 네, 이번엔 3,000 넘어도 매도 안 할 것 같고요. 3,500 정도 이상 뚫어야 좀 매도할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거의 8,000 왔죠? 네, 8,000은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찍고 다시 내려갔다가 급등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떤 방식이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뭐, 내려 찍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제 굿즈 매출도 들어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잘 나왔을 거란 말이죠. 5월달까지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게, 빅뱅이 또, 지금 콘서트가 해외 위드 코로나로 지금 살짝 애매한 게, 유럽 쪽에서 다시 마스크 쓰는 쪽도 좀 생기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만 잘 넘어간다면 빅뱅 블랙핑크 콘서트 YG 최대 매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꽤 좋을 거고요. 만 원까지는 다시 뭐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좀 길게 가면 빠지면 죽고 이 정도면 그냥 홀딩 상태. 그리고 KT 꽤 좋죠? 이야, 좋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여긴 좀 사기 좀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 요 정도면 이제 조금 물량 정리해도 되는 구간이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뭐, 물량 많으신 분들은 살짝 매도해도 되는데, 곧 배당, 중간 배당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3월 말 지나고 배당, 중간 배당 딱 떨어지면, 정리할 사람들이 좀 일부 수익 실현할 확률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간 배당이 있던가요?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파라비스 한 이 정도 계속 이 정도에서 계속 꺾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잠깐 찍었을 때 일부 좀 매도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중국 CBT죠. CBT가 뭐였더라? 무슨 장치였지? 베타 테스트인데 아무튼 뭐 그걸로 이제 끝나면 이제 중국 쪽에 오픈되면 다시 한 14만원 정도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사실 분들은 수익 꽤 될 거예요. 이렇게 뭐 13만원 정도만 해도 거의 30-40% 되니까. 이것도 대형주라서 그 정도면 꽤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올라가면 일부 좀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처럼 뭐 도깨비 그냥 기다리고 가실 분들은 이제 홀딩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한제분이 나쁘지 않는데요. 이 정도면 사봐도 될 것 같고. 덱스터 요즘에 살짝 다시 올라가는 느낌인데 살 자리는 아니에요. 한 이 정도에서 샀어야 되고 이 정도면 좀 애매한 가격입니다.
수성 이노베이션 요 정도면 단타하기 또 좋은 가격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좀 자리 잘 잡고 지금 자리부터 조금씩 봐도 될 것 같아요. 노랑풍선 그 관리 종목 들어갔죠.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거 위드 코로나 되면 내년에 풀릴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내년 4분기부터 작업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유증하든 뭐하든 좀 많이 빠져있다면 관리 종목 탈피되고 급등 나오겠죠. 이제 그거 노리셔도 되고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 여기 악재도 많고 한데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등 나오기 좋은 해밍이고 여기도 좀 살만해요. 제스트리테일도 퀘스트도 이제 올해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다시 한 2만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오성첨단 여기 정지됐죠. 좀 일단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길까요? 에머리지 둘 다 같은 테마죠. 구경만 하는 거니까. 페노션 지금 해운 운임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 그래도 지금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 벌크선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한 2-300척 정도 운영되는 곳인데 그래도 좀 괜찮을 거라고 예측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IG비전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 좀 또 작업할 자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조만간 미국 주식 넘어가면 이쪽 좀 매수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0만까지는 또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좀 전에 여기서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쪽 9만원 7천원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 일부 좀 매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오래 볼 거 아니시라면 좀 길게 보실 거면 12-13만원까지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하이브 4월달에 또 이제 콘서트 있죠. 네,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이지만 그래도 신규 앨범 다시 나올 겁니다. 조만간 때문에 마지막 앨범이라 더 파급력 클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양날의 검이 될 거라서 급등 후 급락 나오기도 좋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 구간이 엄청 중요한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넥슨 제티 좋죠. 갈 건 알았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4-5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두 개. 아, 여기는 좀 다른 데고. 그 다음, NC소프트도 뭐 좀 괜찮고. 좀 올라갈 때가 됐잖아요. 그죠? 괜찮은 가격입니다. 이 정도면. 그죠? 모이. 이쪽에 이제 대한전선이 좀 떨어졌는데, 여기 조금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금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팔아서, SK스퀘어 좀 팔아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됐네요. 정리해서 좀 가벼워졌죠. 여기 한 30-40-50% 정도 정리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CU메디칼은 한 1300원 정도 되면 한 절반 정도 정리할 거고 여기는 홀딩 여기도 좀 사봤어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메인 계좌로 사야 되는데 제가 윙입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단할 모이라도 좀 만족하려고 좀 사놨습니다. 이렇게 15,000원 정도 15,000-20,000원 더 올라가면 2-3만원 정도 이제 매도할 예정이고 여기도 이제 조만간 공식 뜨면 정리하고 여기는 뭐 빅뱅 이슈 때 정리할 예정이고 유니스소프트는 좀 더 그냥 모의 끝날 때까지 들고 갈 예정입니다. 유니스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좀 홀딩 할 예정이에요. 대한전선은 이제 1400 초반 또 떨어지면 여기 추가 매수 들어갈 겁니다. 지금 예수금이 한 1억 2천 있죠. 그래서 한 5만 주까지 일단 늘려볼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